현재 일본의 상황은 그야말로 아비규 아닌 모습입니다. 지난 6일부터 전국적으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늘어난 피해로 일본은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그동안 일본에서 일어나지 않던 싱크홀이 발생하면서 일본 네티즌들이 발칵 뒤집힌 상황입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싱크홀로 인해 사망자가 나왔다는 소식에 많은 전문가들은 현재 일본은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었다고 경고했던 것입니다. 지난 7일 요코하마 지역 도심 한복판에서 갑작스런 대형 싱크홀이 나타나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 남성과 오토바이가 싱크홀에 빠졌다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일본 카나가와 신문에 따르면 요코하마시 코호쿠구 도로 한복판에서 갑자기 아스팔트가 무너져 초대형 싱크홀이 발생했다고 긴급 발표를 했습니다. 처음 보는 대형 싱크홀에 놀란 일본인들이 당시 경찰대 문의전화만 100건이 넘는 통화가 동시에 발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문제는 예고도 없이 발생한 재해로 인해 싱크홀 속으로 사람이 들어가는 사고가 발생했던 것입니다.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한 명은 중상을 입고 다른 한 명은 의료진이 심폐소생을 했지만 끝내 사망하고야 말았습니다. 당시 현장 상황을 목격한 목격자에 따르면 깊이조차 짐작할 수 없는 대형 싱크홀의 구조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싱크홀에 떨어진 남자 비명소리가 울려 퍼져 현장 상황은 아비규환이었다라며 현재 요코하마 지자체는 의문의 싱크홀 원인을 면밀히 조사하기 위해 전문가를 동원하던 중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던 것입니다. 싱크홀을 분석하던 도쿄대 지질학과 다케치 교수는 싱크홀의 길이가 8m이며 폭은 10m를 훨씬 웃도는 상황이다. 정확한 원인은 좀 더 지켜봐야 알겠지만 이것은 지난 6일에 일본 전역에 발생했던 지진의 여파로 약해진 지반층들이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 내린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더욱 충격적인 소식은 잇따른 지진으로 싱크홀이 한번 발생하면 주변에 연쇄적으로 싱크홀이 나타날 수 있다는 소식을 전했던 것입니다. 이에 인근 주민들은 지진이 발생할 때마다 땅의 흔들림이 미세하게 다른 곳이 있었다며 더 이상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보수공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과거 요코하마와 도쿄도에서는 원인을 알 수 없는 싱크홀이 한 달 간격으로 발생했으며 이로 인한 사망자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작년 도쿄도에서 주택가 한복판에서 싱크홀이 발생해 집이 가라앉을 만한 최악의 상황까지 발생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일본에 급증하는 싱크홀 현상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은 도쿄도 깊은 지층에서 열선 현상이 지진과 맞물려 이와 같은 대형 싱크홀이 발생했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일본에서 발생한 싱크홀로 많은 일본인들은 도대체 왜 우리 일본에게만 이러한 일이 일어나냐며 울부짖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본인들의 반응은 어떨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젠 지진이 발생하면 싱크홀까지 걱정해야 되는 상황까지 도달한 것인가? 정부가 지진 대비를 위해 건물과 도로 등의 보수 공사를 진행하겠다고 했지만 몇 년째 아무런 소식도 없는 상황이다. 이에 분노한 주민들이 한국 기술자들을 불러 와달라고 소리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일본 정부는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보수조차 진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들었다. 태풍과 지진으로 전문가들이 도쿄 지반층은 심각한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전했지만 정부는 아무런 발표도 없다. 그동안 한국인들이 일본 정치인을 조롱하는 이유를 알 것 같다. 이번에야말로 한국은 일본에게 잘 보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고 생각한다. 만약 한국 정부가 다시금 우리 일본과 친해지고 싶다면 한국 도로공사 직원들을 일본에 파견시켜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한일 감정은 우호적으로 바뀔 것이 틀림없다. 현재 일본이 자연재해로 경제 손실이 발생하긴 했지만 아직도 세계 경제 3위인 선진국이다. 우리에게 무상으로 돕는다면 나중에 한국 사람들도 일본에게 많은 도움을 받을 것이다. 나무만 보지 말고 숲을 봐야 하지만 그들은 먼 미래까지 생각하지 않는 모습이다. 한국은 G7 당시 우리 일본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싶다고 손을 내밀었을 때 우린 받아들였어야 했다. 지금 한국 측에게 공식적으로 도움을 요청한다 해도 그들은 무시할 것이 틀림없다. 당장 기시다 총리가 한국행 비행기를 끊어서 한일회담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싱크홀 발생으로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면 한국은 일본인들을 위해 도와줄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 과거 한국이 후진국일 때 우리 일본은 아무런 대가 없이 도운 걸 잊은 것인가? IMF 때도 미국보다 우리 일본이 한국에게 가장 많은 도움을 줬다고 생각한다. 한국에게 부탁할 게 아니라
일본 정부가 싱크홀 사태에도 아무런 대응이 없다는 것에 분노해야 한다. 반대로 서울 한복판에 싱크홀이 터졌다면 우리와 다르게 도로 건설 회사 쪽에서 사직서까지 써야 할 상황일 것이다. 반면 우리 정부는 기다려달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애꿎은 한국에게 의지하는 것은 사무라이 정신에 위배되는 행동이며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서 한국에게 부탁해선 안 된다. 이것은 한국과 자존심이 걸린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동안 잇따른 자연재해로 한국인들은 우리 일본을 만만하게 보고 있을지도 모른다. 현재 일본 정부가 국민들을 속이고 거짓말을 일삼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10년마다 한 번씩 노후화된 도로를 의무적으로 보수를 진행해야 하지만 도쿄도와 요코하마시는 20년째 방치하고 있다. 역시 한국인들 말대로 일본 정치인들이 문제인 것이 확실하다. 정부를 탓할 게 아니라 일본 열도를 탓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올해 태풍과 지진 그리고 싱크홀까지 일본을 괴롭히고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일본 땅은 전 세계에서 가장 축복받은 땅이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한국이 일본인들이 살기에 적합한 땅일 것이다. 많은 일본인들이 한국을 적대국이 아닌 우방국이라고 생각하는데 한국인들은 아직도 일본을 증오하고 있는 것인가? 일본이 위험할 때 가장 가까운 주변국이 적극적으로 도와야 하지만 그들은 방관하고 있다. 싱크홀로 주민들이 대피해야 된다면 한국으로 가야 하는 상황이다. 아직도 반도인들이 우리에 대한 앙금이 남아있다면 싱크홀에 피해 입은 주민들을 아프간 난민들 대하듯 일본에서 구출해줘야 한다. 그 나라는 멀리 있는 아프간까지는 빠르게 가면서 가장 가까운 일본에게는 소극적인 것인가? 매번 우리가 손을 내밀지만 한국이 빼고 있는 것이다. 태풍 민들레가 관통한 지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하루라도 일본은 피해를 입지 않는 날이 없는 것인가? 아무리 인간이 자연재해를 다스릴 수 없다곤 하지만 이것은 비정상적이라고 생각한다. 왜 일본만 피해를 입고 사망자가 속출하는데 한국은 아무런 피해가 없는 것인가? 일본이 싱크홀로 힘들 때 한국이 눈치라도 있으면 지질 전문학자들을 보내야 하는 것 아닌가? 아니면 엔지니어라도 요코하마에 파견해서 보수공사를 돕는 척이라도 연기해야만 한다. 왜 우리 주변국들은 하나같이 일본을 돕지 않고 방관하는 것인가? 올해 많은 일본인들이 한국에게 긴급히 도움을 요청했지만 끝까지 무시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 일본은 만만히 보는 게 틀림없으며 이에 일본이 즉각 대응을 해야 한다. 그동안 일본이 수출 규제를 느슨하게 했더니 또다시 한국인들이 날뛰는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한다. 이것으로 하루 해외 이슈는 끝인데요. 이제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알고 싶습니다.